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가 알파 7 시리즈 카메라를 쓰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꽤 이것저것 많이 사용을 해봐서 그런지 저한테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하냐는 질문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에요. 카메라를 딱 들어보고 아, 나랑 어울리는구나. 그럼 구입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성능이라든가 기능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가장 대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대의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알파 7R 마크2고요. 알파 7S 마크2입니다. 자, 이 두 대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기능상으로 가장 훌륭해요. 알파 7 시리즈, 그러니까 기존의 마크2가 안 붙은 시리즈 같은 경우엔 손떨림 보정 장치가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즈 손떨림 보정을 사용해야 했고 알파 7 마크2, 7S가 아닌 그냥 7 마크2가 있거든요. 7 마크2 같은 경우에는 4K 촬영이 아직은 안 됐었죠. 그런데 이 두 대 카메라는 손떨림 보장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4K 촬영이 가능해요. 그 점에 있어 가지고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 두 대가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메라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AF 테스트를 먼저 해 보려고 그래요. 알파 7S 마크2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모드로 세팅됐고요. 조리개는 4.0, 그리고 AF 모드는 컨티뉴어스 모드입니다. 아, 저희 작업실 안에서 이렇게 AF 테스트를 하려고 봤더니 조금 보기가 좀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해요.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입만은 이러고 사는구나. 좋습니다. 레코드 버튼을 눌렀고요. 자, 먼저 저 뒤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놨는데 자, 여기서 이 앞쪽에 있는 방석 쿠션이죠. 쿠션 쪽으로 AF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아직 좋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자, 지금 쿠션 AF가 잡혀있고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움직여! 어느 틈에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느 틈에 잡혔습니다. 자, 끄고요. 요 정도의 AF 스피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엔 알파 7R 마크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7R 마크2를 다시 장착을 했고요. 위에 달린 거는 사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동족이에요. 뭐 그러려니. 자, 녹화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 쿠션 쪽으로 잡았죠.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로 잡았죠. 다시 쿠션 쪽으로. 자, 이렇게 AF 테스트를 해보면은 알파 7R 마크2가 S 마크2에 비해 가지고 AF는 좀 빠른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알파 7R 마크2는 센서를 새로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알파 7R이 3600만 화소였고 7R 마크2가 4200만 화소로 바뀌면서 이면 조사형 센서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보내주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AF를 잡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센서가 들어가면서 AF가 빨라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파 7S 마크2가 굉장히 안 좋은 카메라는 아닙니다. 7S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특화된 어떤 영상적인 기능이 상당히 강화된 기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점들이 특징이 있냐면은 영상을 촬영했을 때 고속 촬영이 가능해요. 1초에 120프레임으로 HD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FHD로 딱 촬영해 보면은 기존에는 120프레임을 찍고 플레이를 딱 눌러보면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플레이가 되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걸 맞췄었는데 지금은 그냥 플레이를 눌러보면 5배속까지 이렇게 천천히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알파 7R 마크2는 S로그2가 사용을 해요. S로그2까지 로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S로그2, S로그3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S로그3를 쓰기 위해서 알파 7S 마크2를 사용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영상을 좀 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이 조그만 거를 세팅을 해가지고 어디 천장에 이렇게 붙이거나 구석에 박아놓거나 카메라를 촬영할 때 세컨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히든 카메라 그 숨어있는 카메라 같은 걸로 사용할 때 알파 7S 마크2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를 하죠. 자, 이 두 개의 카메라를 또다시 나눠보자면 그런 동영상적인 기능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감도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고감도에 대한 영역들이 또 화두가 되었었어요. 알파 7 R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10만 2,400까지 ISO를 지원을 하고 알파 7 S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40만 9,600까지 ISO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로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이 녀석은 40만 9,600을 그대로 다 영상으로 표현을 해줘요. 근데 알파 7 R 마크 2는 25,600까지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자, 25,600에서 촬영한 영상, 비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알파 7 R 마크 2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 찍은 영상이니까 이 정도의 노이즈라든가 어떤 이 정도의 화면 그런 걸 보면 밤 영상이라는 게 티가 나죠. 자, 이번엔 알파 7 S 마크 2입니다. 이 영상 촬영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과연 알파 7 S 마크 2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알파 7 S 마크 2의 40만 9,600은 확장 감도예요. 그래서 확장 감도가 아닌 10만 2,400으로 영상을 찍어봤어요. 조리개가 22입니다. 더 이상 조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로 조리개를 조이고 ISO를 맞췄더니 10만 2,400에 맞아떨어지더라고요. 40만 9,600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뭐 ND 필터라든가 아니 밤에 ND 필터가 필요한 카메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까지 고감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알파 7 S 마크 2가 그런 그 영상에서는 좀 더 뛰어나고 사진적으로 보면은 알파 7 R 마크 2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자, 밤에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보여드릴 게 알파 7 R 마크 2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조리개는 2.0이고요. 그리고 ISO가 100이었어요. 거기에 셔터 스피드는 1.6초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2900 켈빈으로 맞춰놨어요. 자, 알파 7 R 마크 2를 그렇게 맞췄으니까 S 마크 2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두 개의 차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알파 7 R 마크 2는 같은 상황에서 자동 모드로 세팅을 했을 때 1.6초가 나왔는데 7 R 같은 경우에 2초가 나오더라고요. 대략 0.4초 정도 7 R 마크 2가 빛을 더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감도 세팅을 해가지고 나온 카메라니까 빛이 조금 적어도 노출을 맞췄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알파 7 R 같은 경우에는 빛이 좀 적으니까 그런 걸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라이포드를 이용해 가지고 야간 촬영을 했을 때 결과물에 있어 가지고는 7 R이 7 S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크기죠. 100% 사이즈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4200만 화소하고 1200만 화소의 차이점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해요. 사진을 필요로 하신다면 알파 7 R 마크 2를 사시면 되고요. 영상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면 7 S를 사시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 카메라예요. 한쪽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알파 7 R 마크 2가 필요한 거죠. 간혹 이제 사진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파 7 R 마크 2를 사용하고 짐벌같이 이렇게 AF가 빨라야 될 때 7 R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상은 7 S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결론이 나왔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신다면 두 대를 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대 다 사시면 700만 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